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 우리 주간 형제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 법주 큰스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받들어서 한국 제1전법도량 이 부강사의 찬란한 광명이 한국 전역에 비춰서 한국 불교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부자들이 광명심의 그 가르침에 광명심의 그 큰 법력에 힘입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 문도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런 문제가 불안 그 어떤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 보고서에 모시되어 있는 광덕복지심의 사리 부도전에 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참을 어쩌다가 우리가 북방이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파서 평강 눈물 흘리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울고 저 동화사 선방에 있으면서도 우리 불광의 자제기를 참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름이 먹장 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혜능자의 소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혜능자의 소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전의 왕인 화엄경, 화엄경 가운데도 가장 핵심인 보혜냉음품, 그 보혜냉음품을 현대와 현대적인 언어로 감동적인 언어로 우리 법주스님께서 만드신 아주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사실 내가 불광주파부 일을 볼 때 지금을 불광 보혜능자의 소원 이 것을 많이 찍어서 한국 글자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예, 마음의 교과서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기금을 제가 한 2억 정도 모아서 전해줬는데, 어찌한지, 그것이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싹이 돋지 않았고, 꽃이 안 피었습니다. 언젠가 싹이 돋고 꽃이 피겠죠. 자, 그러면 본문.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덕 법주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사는 삶을 살면 생명의 실상을 알고 생명의 실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생명의 실상은 무엇이냐? 생명의 실상을 저는 진공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공식. 먼 훗날, 아니요 가까운 훗날 이 물리학에서 밝히는 진공이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의 마음, 참마음,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인 그 방법으로 물리의 진리를 밝히는 물리학의 진리가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진리, 이 연기법, 이 연기법은 이 물질이건 마음이건 모든 현상의
이 정기되는 그 원리를, 이 존재의 실상을, 예, 밝혀놓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생명의 실상, 존재의 실상, 생명의 실상을 진공심 이렇게 표현해도 절대 틀리는 말이 아닌데, 그걸 한들 저는 이걸 진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 큰스님께서는 이 진공심, 텅 빈 참마음을 우리 법주 광도 큰스님께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셔서 반야바라밀의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세계 부조교사적으로 우리 광도 법주스님께서 처음으로 쓰신 용어입니다. 아주 그 우리 부자들의 신앙심이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소르는 그 신앙심이 확 열릴 수 있도록 아주 긍정적인 언어로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렇게 훌륭한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고요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마음을 깊이, 마음속 깊이 입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태양이 언제나 찬란히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진실 생명인 반야바라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은 영원토록 지혜의 공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마음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태양이 어두울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언제나 기쁜 마음,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 언제나 베푸는 마음, 그러한 참마음의 작용으로서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평화롭게 대지혜와 참사랑 한없는 능력을 발휘하며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생명의 실상대로 불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주제 내용을 간단 요약하게 정리해서 광도스님의, 광도법주스님의 가르침을 용해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인 그 우리의 참마음, 텅 빈 참마음, 자, 우리한테 마음,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해 나갈 건데, 자, 마음 없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의 실상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망상심이에요. 이 망상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또 고통도 많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주 스님 말씀대로 내 생명이, 내 참마음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이 참마음의 무량 공덕 생명임의 내용대로 살면은 우리는 해탈 열반의 삶,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인 이 텅 빈 참마음 진공심은 원래부터 참견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닦아서 청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영원히 원래부터 청정하다. 그리고 원만하다. 오자라면 원만하고 완결하다. 그리고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고뇌가 일체의
전도 몽상이 공하고 모든 망상이 공해서 예를 들어서 슬픔이 뭐 유민이 노움 또 원망 대립감정 지금 우리 불광부자들이 큰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 대립감정 이 그런 것들 근심 걱정 불의 불만도 이런 것 불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참마음이요 우리의 참마음 덕인 참마음 부처님 우리의 공격불명 공격비기만으로 부처님 우리 이것이 우리의 참마음이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왜 우리는 강급 큰 스님의 가르침, 법주스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실천해야 할 주와 제자들, 스님들, 우리 또 제가 제자들, 우리 불륜 형제들, 이 내용을 정말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참으로 봐요. 한 마음으로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법 법주스님께서는 우리 불광불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꼭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 그, 딱, 반복해서 몇 번 반복해야만 또 이렇게 확,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입력되니까 또 요약을 말하자면, 우리의 참마음은 예를 들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 역장심, 이기심, 애고의 마음, 이런 마음의 표현이 애착과 집착과 또 비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대립하고 불평불만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도무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삼마음 진공심 긍정적인 편으로 부처님 무한 공덕 생명을 의심해.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자,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망상심. 내가 알고 있는 이, 내가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방상심이요. 애고의 마음이요. 참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은 반야바라밀의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자마자 믿어버려요. 진리이기 때문에.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깨달아서 알겠어요. 자, 깨달은 또, 해보는 쉬워요. 근데 제가, 인연이 있다. 시간이 허락된 대로 인연이 되는 대로 여기 계속 나와서 여러 부자님들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존재 실상,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증오, 완전 국경각의 깨달음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확실하게 그렇다. 그렇게 아는, 해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앞으로 좀 언제까지 놀란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깨닫고 사실 오늘 탁 할 수도 있어요. 혼래 들리니까 한 생각만 들리면 탁 깨닫고 나와요. 아니 지금 못 들은 것이 본래 들리니까 착각만 들키면 바로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예, 왜 안 되냐면은 습관적인 마음이 지배해 법장심이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러한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법장심이야 습관으로 이끌어 가면 이 습관의 힘은 무서워요 그래서 이 습관의 마음이 예, 참 마음 그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이 수행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바라보는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깊이 믿자. 우리는 하나 바라보는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님 따라야 돼. 우리가 하는 이 막상심, 거친 마음, 유한 마음, 막 욕심부리는 마음, 이 애고의 마음, 이게 우리 참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 바라보는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님 까닭에 집착이나 애착, 노여움, 원망심, 대립감정, 두려움, 우비, 고뇌, 불평, 불만, 불안, 불행 등은 그림자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실력을 공한 것이다. 진리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것밖에 없어. 실상에서 보면, 아니,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 그럼 왜 우리들은 이 불행한 삶, 이렇게 싸우고 미워. 우리나라도 지금 온통 미워하고, 그냥 서로 하고, 난리도 많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 이래 이렇게 대립하고, 이렇게 서로를 설득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광덕 법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진다면 우리 정신들이 곁다리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런 정신이 안 합니다. 우리 근스님께서 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름은 정말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탐진치가 없는, 쉽게 말하면 나도 아주 기본적인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텅빈 진공심이고, 그것을 긍정적인 조언으로 말하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런 사실 이것밖에 없다고 해요. 착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꿈을 꿀 때는 꿈속에 온갖 혼란한 현상들이 어둡고 불행하고 괴롭고 그런 혼란한 현상들이 꿈속에서 적용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이야, 가상이야. 지금 요새 명상가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 명상에 또 사람들이 그런 또 과학자들도 또 세계가 진짜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다 그럽니다. 뭐 가상 세계가 나오려면 다시 말해서 꿈이 나타나려면 참 마음이 없으면 참 정신이 없으면 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와 같은 가상 세계가 나타나려면. 가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텅 빈 참마음,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 본래부터 여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온 우주업계 일체 중생이 그러한 반야바람의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입니다. 진공신분이다. 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든 심리 마음을 밝히는 들어가 밝혀내든 텅 빈 참 마음 부처님 이런 공덕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자 이거예요. 둘째로 자 마음을 비우자. 이 마음을 비우자고 할 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 텅 빈 참마음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인 텅 빈 참마음 여위에 착각으로 덮여져 있는 구름 같은 마음, 망상심, 애고의 마음, 분별심, 망상심,
업장식. 자, 이게 우리 마음을 크게 두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신뢰락이 있는 이 마음, 이것은 비유를 들면 구름 차원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이 구름 차원의 마음만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그것은 실질은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가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름. 하늘의 비유를 들면 구름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상 조건에 의해서 이따가 사라지는 거고,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닥에 뭐가 있느냐? 맑고 밝은 하늘이 있다나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두 차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도록 지금 우리가 이 법회에서 이를 알아서 이렇게 살도록 이 법회에서 공부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좀 확실하게 그냥 개념적으로 제가 가만히 이제 좀 이렇게 돌켜보고 살펴보고 보면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알아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반야바라기를 무슨 소리 들었을 거예요. 반야바라기 또 이 어떤 스님께서는 자기는 최고로 반야바라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는 그 반야바라기를 전공한 사람이고 나는 이걸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사는 삶을 보면은 반야바라기를 개념적으로 알고, 반야바라기를 개념적으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삶의 모습은 광덕 법신께서 말씀하신 이 반야바라기의 삶, 반야바라기의 삶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면은.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알 때는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개념이라고 확실하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돼요. 근데 손가락을 가지고 반야바람이라는 언어, 반야바람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배달되는 이것에 해석 해봤자 어디까지나 손가락 차원이야. 그냥 달 차원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달을, 우리는 달이야, 달. 달이 뭡니까? 이 달이라고 가르쳐주는 이 마음은 어디까지나 지시어예요. 지시어. 우리 마음이 밝게 빛나고 있는 달 차원인데, 우리 마음의 달을 못 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달을 비유해서 저 달을 보아라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친 말들이 우리 지금 방편의 언어들이에요. 이 손가락에 매달려 있는 건 바다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 어렴풋이 좀 다들 봤거든요. 어렴풋이 겸손하게 표현하면 어렴풋이 봤어요. 자랑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체험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개념적으로 아니라 좀 쉽게 요 우리 마음의 세대, 마음의 달이 지금 떠있는 마음의 달. 언젠가 제가 이 달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이해가 잘 잘 됩니다. 일곱 경로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마음이 또 달 가지고 말을 하자면 달 차원, 달 차원의 마음, 달 그 자체의 마음, 달빛 차원의 마음, 달 근자의 경계의 마음.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달 그림자 차원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립이 있고, 미움이 있고, 너가 있고, 나가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마음. 그게 이원적인 경계에 빠져서, 근데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달 그림자의 이 마음으로 사는 한 참으로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대지도 없고, 참 사람도 없고, 그런 괴로운 삶입니다. 중생의 삶입니다. 공부만 조금만 하면요, 조금만 하면은
과연 그 떡을 왜 나타났어요? 달빛이 떠서 나타난 겁니다. 이 달빛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달빛 자원이 있어요. 달빛 자원. 달빛 자원이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이 달빛 자원만 우리가 아 달빛의 마음 자원의 마음으로만 안 하고 달빛 자원의 마음으로 살아도 엄청나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달빛 자원, 달빛 찾기가 된 것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말을 찾아 이 말도 표현을 하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어평이 있어요. 어떤 말도 100%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회주 컨스님께서 돈을 오래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면 막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 지금 언제 시간 쓰니까? 어떤 시간 써? 20분? 아, 그러면 지금 벌써 20분 시작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둘째, 마음을 비우자 할 때 이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근데 아시겠죠? 구름차 하는 마음. 그러니까 거울을 비우고 말하면 거울에는 거울 있고 그 거울이 우리 새 마음입니다. 거울에 영상이 뜹니다. 영상이.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거울로 말하면, 거울의 비유로 말하면 영상 같은 마음이에요. 영상은 거울이 아니듯이 우리들이 지금 느낀 생각, 감정,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들은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참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자, 자, 마음을 비우자 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차원의 마음이요, 영성 차원의 마음이요, 꿈 마음이다. 이, 라고, 이제 망상식이다. 이 망상식을 말하자면 구름 차원의 마음이요, 영상의 마음이요, 꿈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잡혔어요. 이 마음을 비우자. 이 마음을 비우자. 이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방법. 다시, 좀, 다시 복수. 어떻게 비울 거냐 말이야. 마음을 어떻게 비우는? 비우는 방법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이것은 영상이야. 그건 영상이야. 하늘의 구름이야. 참, 내 마음, 꿈이야.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올라갈 때, 딱 바로 차게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비워져요. 근데 안 그러면 고놈이한테 완료되면서 고놈이 내 마음을 잘못 잡는 거야. 바로 차리고 딱 지켜보면 그건 힘이 없어요. 힐치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주의만 안 주면, 에너지만 안 보내면 그 올라왔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에너지를 보냅니다. 자꾸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고놈을 사니까 엄청나게 에너지를 보낸 만큼 집착한 막 에너지를 받는 만큼 집착이 생기고 에너지를 받는 만큼 미움이 생기고 에너지를 받는 만큼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래요. 그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식이 있어요. 연상이다. 꿈 같은 거다. 불 같은 거다. 하늘은, 불은 하늘이 아니고, 연상은 거울이 아니고, 꿈 마음은 참말이 아니다. 응?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내가 아니다! 해버리면 편해져. 그러나, 내 마음을 하니까 그 집착에서 보는 거 빠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에 다른 얘기 한다고 많이 뛰어가버려서, 그리고 복수 삼아, 그 말, 지금 설명, 그림 설명 안 하고 쭉 가겠습니다. 자. 자, 뭘 생각하냐? 우리가 그런 지금 참 부처님과 공덕 스님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세계가 우리 본래의 마음이고 본래의 상태인데 왜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님의 무량 공덕 스님이고 부처님의 하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존재인데 불행과 창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겪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답을 다 드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참다운 생명의 실상, 존재의 참다운 생명의 실상, 그 서울에서는 벌레 면목이라고 그래요. 벌레 면목, 참마음, 반야바람의 일, 그 반야바람의 참마음의 벌레, 그 장점, 참마음 반야바람의 그 완전, 참마음 반야바람의 그 무한, 참마음 반야바람의 그 무한 공덕,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무언가 마음을 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또 다시 요약 정리해서, 큰 스님의 가르친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덩빈 참마음인 진리 생명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난, 장애, 불안 등은 참마음을 유혹하여 지은 악업이 인연타다 나타난 것이로 꿈처럼 있어 보여도 신뢰는 없는 것이라는 것. 이 망상심인 애자 망상심인 애자 집착 원망 분노 불안 불행 등 우리 고뇌는 우리의 참마음인 무량 공덕 생명을 모르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은 업 때문에 여기한 가상 현실 꿈 같은 현상으로서 실력은 과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권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마음 을 놔버리자. 그리고 참마음의 본래 부족에 있는 지혜의 광명 자비 은혜 한없는 실력 원만 공덕을 깊이 관하고 끊임없이 염하고 이 여기 염이라는 것이 산스크리트는 사티인데 사티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계속 유지하는 말이에요. 그 스님께서 바람에 반야바람이를 염하자 할 때는 그것을 그 반야바람의 자리를 일단 관하고 이 마음, 이 참마음을 관하고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사퇴하는 것. 사티. 그것을 알아채고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티. 사티가 이제 참 번역이 어려워서 그걸 알아차려, 뭐, 마음 챙김, 그런데 큰 스님께서 반야 바람을 염하자 계속 하셨거든요. 그 염이, 이 초기 경전에 사티입니다. 반야 바람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사티가 뭐냐? 그 자리를 염하고, 관하고,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참마음, 반야바람을 염하면서, 염하고, 사람 속에서, 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교사님, 재물보살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웃 모든 생들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을 사면 이 감사한 마음은 이 참마음을 내려쓰는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감사할 때 불평뿐만 없습니다. 감사할 때 대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함과 나가 통하게 되었어요. 부처님께 감사하면 부처님과 내가 통하고 재물보살님께 감사하면 재물보살님의 마음과 내가 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과 내가 통하고 이웃께 감사하면 이웃과 내가 통하고 감사한 대상과 내가 통해서 대립이 없고 평안해서 평안합니다. 그래 감사가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감사하면은, 어떤 마음이죠? 감사하면은, 입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마음을 진실 감사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애정이 아니고 사랑이. 애정은 진찰에서 나온 거고,
사랑은 우리 참마음에 본래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예요. 참마음. 거기에 이제 그게 아, 그분이 들어간다. 나와요, 나와. 그 사랑으로 산단 말이야. 이 사랑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또, 대통령, 중요한 대통령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너나 같이 베풀고, 공양하고, 올리고, 아프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고. 그렇게 사는 사회는 그 사회가 우리 불광이라면 우리 불광 가족들이 우리 불광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면은 불평불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지배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불평불만이 지배하면서 진실이라고 말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참마음에 부처님 무량 공덕섬의 향기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예, 참으로 잘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스님 말씀을 제가 또 다시 딱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한번 쓰기세요. 바냐 바람을 심으로 염하는 곳에 모두가 밝아지고 청정해지고 새로워지고 원만을 잃어버려야 된다. 바냐 바람이 제일 문인자인 지리이며 진실 존재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일체 공덕을 이루려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듯이 바냐 바람을 일심염해야 한다. 일체 업장심을 참여하여 밝은 마음이 되어 원관 무장례를 이루어야 할 때 바냐 바람을 염하여야 한다. 우리는 본래가 바냐 바람을 청경자다. 참고 청경하고 진실한 자신을 해보고자 하면 마땅히 바냐 바람을 염할 것이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의 말씀을 기억하자. 참여하고자 하거든 단정히 앉아서 생명의 실상을 권하시라. 일체 업장은 모두 망상에서 나오나니 온갖 죄는 설이나 이슬 같아서 지혜의 햇빛이 능히 모두를 없애버린다. 이 경문에 나온 이 실상이란 생명의 실상, 법성이며 참마음이며 지혜며 반야바람에 부처님 무량 공덕 성명님은 두말할 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반야 바람을 염하여 지혜의 광명, 찬란한 진리의 실상을 바라보자. 네. 자, 이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비유를 들면은 여의주예요, 여의주. 여의주는 무엇이든 내 마음으로 되는 법에, 그래서 여의들, 내 뜻대로 뜨는 법의 모습. 근데 우리가 이와 또 반야바람이를, 불가사리한 반야바람이라는 여의를 지닌, 우리한테는 여의주가 있다, 이 말이야. 반야바람이라는 여의주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여의주를, 이 반야바람의 여의를 잘 작동시켜서, 그렇게 반야바람의 여의를 작동을 시키면은, 일체 걸림이 없는 대체임이 되어서,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참으로 지혜롭고 자비롭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큰 스님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바다 바람이라는 요인주를 작동시키는 자세한 내용을 다음 법회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법회에는 많은 부부들을 함께 오셔서 함께 이렇게 큰 스님의 가르침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배우고 실천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